170원짜리 4.5g 플로팅 던질지입니다. 유동 구간은 60cm 줬고요. 쇼크리더도 60cm 줬습니다. 지금 헤드는 0.4g 흰색 웜 사용해 보겠습니다. 그대로 톡톡 치고 지그헤드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톡톡 치고 기다리고 톡톡 치고 기다리고 반복해요. 그냥 이거는 계속 리트리브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쭉 감아버리면 뒤에 0.4g 지그헤드이기 때문에 떠버리죠. 뒤에 완전 떠서 오기 때문에 입질 받을 확률이 낮아요. 물론 무거운 거 써갖고 더 꺾어갖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요 채비는 주로 이렇게 할 때 놔두면은 지그헤드가 가라앉잖아요. 그리고 유동 구간 줄이 빠지면서 1m 20까지 지금 가라 1m까지 가라앉거든요. 다 가라앉았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톡톡톡 쳐주면 떠오르거든요. 그러면 좀 기다리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감고 톡톡톡 쳐주고 또 오죠. 떠오르죠. 뒤가 보이죠. 떠오르는 게. 그럼 또 기다렸다 가라앉히고 다시 톡톡톡 쳐주면 뒤에 떠오르잖아요. 지그헤드가 떠오르면 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요거 반복이에요. 보시면 구멍이 또 두 개 있거든요. 이게 아마 캠이 꼽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캠이 한번 꼽아볼게요. 어이, 잘 들어가진 않네요. 이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. 또 꺼볼게요. 뭐 캠이 안 꼽아도 되는지 한번 꼽아서 볼게요. 어떤가 싶어가.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. 일단 한번 써볼게요. 뭐 이상하게 생겼다. 한번 써보겠습니다. 케미는 제가 보려고 쓰는 거예요.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보려고 한번 던져볼게요. 그래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줄이 엉키거나 그러진 않네요. 이게 안 들어가요. 이상 안 들어가죠. 아, 사용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팅 캐스팅볼입니다.